오늘은 급진급박 그리고 급손급복이라고나 할까? 그 말인즉슨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빼고 급하게 손상된 헤어는 급하게 복구하자 약간 이런 의미를 담은 관리 케어 3일 동안 해볼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어요. 말투 이래? 뭐라 갑자기 말투가 꽂혔어. 암튼 진짜 해외여행을 한 2년 만에 간 거였거든요. 당연히 오랜만에 간 해외여행이니까 제가 얼마나 또 많이 먹어댔겠습니까. 진짜 아주 배 터지게 먹었죠. 미친 듯이 먹었죠. 놀고 먹고 완전 난리 났죠?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몸이 조금 많이 불었겠죠? 근데 생각보다 키로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이 살이 안 쪘더라고요. 진짜 엄청 먹었는데 그만큼 엄청 돌아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키로로 따지면 살은 한 1kg에서 1.5kg 정도밖에 안 쪘는데 이상하게 눈바디가 좀 뱃살이 좀 뭔가 나와 보이고 몸이 전체적으로 좀 뿌른 느낌? 걸어다녀서 그런지 다리에 뭔가 부종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몸무게가 가기 전에 한 52에서 53을 유지를 했는데 찌고 나니까 이제 54? 이 정도 나오네요. 이걸 다시 한 53에서 52 점구 정도로 약간 돌려놓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헤어는 어쩌다가 머릿결이 완전 그냥 망해버렸냐면은 업텔에 묻거나 하면은 당연히 어메니티가 있으니까 샴푸 있고 린스 있고 괜히 짐 많이 챙기기 싫어가지고 그냥 제 개인 샴푸 린스를 따로 안 챙겨갔었거든요. 근데 그거 알죠? 약간 호텔 어메니티 샴푸가 영양감이 많이 부족하고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도 없고 아무래도 평소에 쓰던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린스도 뭔가 물탄 것 같은 느낌처럼 되게 부드럽게 머릿결 관리가 안 되고 잔여감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샴푸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릿결도 너무 푸석푸석해지고 제가 짐 줄인다고 헤어오일도 안 가져갔거든요. 그랬더니 완전 머리 푸석해졌는데 거기다가 뭐 나름 여행 갔으니까 예쁘게 보인답시고 맨날 화장 열심히 하고 고데기도 막 했더니 머릿결이 완전 그냥 여행 후반부 사진 보면 머리가 다 부시시해 그렇게 됐어요. 근데 헤어는 사실 제가 다녀온 지 한 5일 정도 됐기 때문에 미친 관리로 제가 지난번 헤어앤바디 추천 영상에서 잘 쓰고 있다고 했던 그 폴리젠 샴푸하고 언어브 트리트먼트 제가 쓰던 거 그걸 위주로 관리를 좀 해줬는데 제가 오늘부터는 뭘 썼냐 바로 이 츠바키의 프리미엄 볼륨 앤 리페어 트리트먼트거든요.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이 트리트먼트는 손상된 모발을 탄탄하게 케어를 해주고 풍부한 영양 공급을 해서 축 늘어지지 않고 매끈하면서도 풍성한 머릿결 케어에 도움을 주는 집중 탄력 강화 트리트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손상 케어도 손상 케어인데 볼륨 케어도 병행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사실 츠바키는 이미 저희 집에서 한 통씩 다 비운 이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걸 써봤었어요. 근데 이게 기존 리페어 트리트먼트에서 살짝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으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원래 그 이전 버전 솔직히 저보다 제 동생이 진짜 많이 썼어요. 동생이 염색을 굉장히 자주 해가지고 머리가 푸석푸석 진짜 말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저는 몇 번 이거 써보지도 못했거든요. 핸드폰 쓰고 되게 좋다 하고 내가 겹쓰려고 그랬는데 화장실에 두니까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제 동생이 츠바키 얘가 마음에 들었는지 지가 엄청 써가지고 한 달 만에 거의 완통을 해버렸더라고요. 아예 바닥이 나버렸어요. 진짜 동생이 수시로 염색을 하는 머리인데 진짜 예전보다 그 결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머리 탈색이나 염색 반복하면 막 부스세가지고 붕 막 흉하게 뜨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진짜 훨씬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진짜 괜찮긴 괜찮네 라고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된 버전으로 나왔고 향도 엄청 좋아요. 향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풍겨 나오는데 약간 플로럴 프루티한 향? 와우껌? 와우 버블껌 냄새 같은 것도 나기도 하고 되게 여성스러운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일 동안 샴푸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이 츠바키 트리트먼트를 슉슉 발라가지고 헤어 관리를 좀 해줄게요. 저 지금 머리 다 말리고 왔는데요. 아니 진짜 머리에서 윤기가 나요. 지금 머리 살짝 대충 드라이만 해준 상태인데 쫙 비단결같이 고아진 거 보이시나요? 진짜 마치 스트레이트너로 핀 것 같듯한 이런. 네, 여러분 운동을 지금 막 다녀왔는데요. 빨리 안돼 빨리 프로틴을 먹어줘야 돼. 무게를 치고 프로틴을 먹은 자 근손실에 화가 없을지어라. 오늘 제가 요즘 먹고 있는 프로틴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 요즘 광고에 많이 나오는 그 프로틴입니다. 셀렉스 코어 프로틴 락토프리. 이 안에 푼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얀 프로틴이거든요. 3스푼 정도? 3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물을 한 200ml 정도 타면은 알맞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한 120ml에서 150ml 정도로 타먹으면은 진짜 달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쉐키 근데 진짜 이 프로틴이 진짜 솔직히 영양도 영양이지만 프로틴이 솔직히 맛이 없으면 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니 다시 열어야겠다. 너무 맛있어. 아니 보시면 하얀 되게 우유가루? 분유 같은 색인데요. 내가 외동이다 하면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동생이 있으셨던 분들은 분유를 한 번쯤 먹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분유 맛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아는데 분유가 진짜 맛있거든요. 과자 아시죠? 베베 과자. 베베 과자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과자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서 분유 맛이 나거든요. 진짜 엄청 밀키하고 고소하고 달달하고 우유맛 나고 크리미하고 진짜 맛있는 그런 아무튼 맛있어요. 분유가 진짜 맛있는데 세상에 제가 막 초코맛 프로틴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셀렉스 코어 프로틴 락토프리에서 진짜 분유 맛이 나요. 분유 맛. 아니 그래서 그냥 가로채로 퍼먹고 싶어요. 진심. 너무 맛있어.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맛이 너무 그냥 맛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 진짜 달아 맛있어. 이게 락토프리, 그러니까 분리유청 단백질이잖아요. 분리유청 단백질이 좋은 게 뭐냐면 분리유청 단백질은 일반 단백질과는 다르게 지방이랑 유당을 분리한 단백질이거든요. 왜 우유를 먹으면 꼭 배 아프고 화장실 꼭 가는 분들 있잖아요.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 락토프리 제품이라서 이제 유당불내증 있거나 유나 유제품 먹으면 속 불편하신 분들도 속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고 유당, 지방 다 제거가 된 단백질이라서 순도가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 단백질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또 나이가 들면은 골밀도가 많이 약화되시잖아요. 진짜 부모님들한테 선물해도 좋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먹기도 좋은 프로틴이고 그리고 락토프리라서 유당 성분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는답시고 우유랑 타먹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물에 타드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분유만 난다 그랬잖아요. 우유를 굳이 타지 않아도 그냥 물만 넣어도 진짜 어렸을 때 동생이 먹던 분유 조금씩 뺏어 먹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야! 너 동생 먹을 그렇게 뺏어 먹어 어떻게 하던 그 추억의 분유맛, 그 분유맛이 여기서 납니다 여러분. 약간 근손실? 단백질 생각해서 먹는 것도 있긴 있지만 솔직히 맛있어서 먹고 싶은 그런. 그래서 제가 좀 급진 급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일 동안은 공복 운동 다녀오고 나서 요 코프로틴 락토프리 먹고 그렇게 한 끼를 그냥 끝내고 저녁은 자유식. 그러니까 하루에 총 두 끼를 먹는데 한 끼는 그냥 프로틴 먹고 한 끼는 자유식 먹고 이런 느낌으로. 너무 맛있어 진짜. 혹시 셀렉스 보고 계신가요? 셀렉스 보고 계시면 저 이거 몇 통 더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진짜 개처럼 광고하겠습니다. 진짜 광고할게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제발 몇 통 더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온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맛있다고 홍보하고 뿌리고 선물하고 돌아다닐게요. 진짜 널리 전파하고 싶어요. 셀렉스 사랑합니다. 제발 이 단백질 영원히 단종시키지 말아주세요. 제 진심이 정말 묻어납니다 진짜. 나 너무 맛있어 이거 어떡해. 너들이 어릴 적 동생이 먹던 분유를 조금씩 훔쳐먹다가 걸린 첫째의 서름을 알아? 나 K장녀야. 나 K장녀야 왜 이래 진짜. 여러분 포케를 먹으러 왔는데요. 슬로우 캘리 송실대전 진짜 개맛있어요. 아니 이거 블랙페퍼 치킨? 뭐야 이것도 진짜 맛있고. 아니 제가 다른 지점 슬로우 캘리 가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슬로우 캘리 진짜 처음이에요. 야 처음부터 찍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을 좀 주세요 여러분. 짜 사진 찍은 것들 있죠? 예쁜 비주얼로. 이건 슬로우 캘리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거 뭐냐고요? 하와이안 갈릭 슈림프입니다. 야 슈림프가 어쩜 이렇게 알이 크고 말도 안 돼. 방금 잡은 뭘 방금 잡아요? 나 이거 잘 만들었어. 아니 뭐 오늘도 프로틴. 오늘 아침엔 좀 딱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더라고요. 두 끼밖에 안 먹는데 한 끼를 프로틴으로 먹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배고플 수밖에 없는데 그 이틀 정도는 괜찮은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배고팠어.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파이팅 파이팅. 너무 맛있다. 여러분 제가 피부는요 완전 베트남에 갔다 오고 나서 좁쌀이 겁나 폭발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각질 제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줘야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마토리 프로 트러블 모공패드 살리실릭 애슬 센텔라 추출물이 들어있어가지고 각질 제거도 되고 모공이랑 피지도 깨끗하게 해주고 그다음 논코메도제닉 제품이라서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패드란 말이죠. 좁쌀 우둘투둘 일어난 부분들 위주로 각질 제거해주고 진짜 수분감 채워주는 데는 얘만한 앰플이 없는 것 같아요. 벌써 진짜 거의 다 써가는데 멜라주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을 수분감 꽉꽉꽉꽉 채워주고 지금은 제가 메이크업을 위에다가 할 거라서 안 바를 건데 진짜 얘네 없으면 어떻게 살지 싶은 제 요즘 여드름 피부의 인생 연고들. 이거는 에크논 크림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큰 염증 여드름들에다가 에크논 크림 듬뿍 얹어두고 자면은 진짜 다음날에 염증이 많이 가라앉아요 완전. 물론 이미 이렇게 왕딱지만 하게 큰 게 나버린 여드름이 완전 쏙 들어가는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나올랑말랑 기미가 있는 그런 염증 여드름엔 진짜 효과가 완전 직방이고 그리고 이런 큰 여드름들도 에크논 크림 진짜 수시로 꾸준히 발라주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 크림 없으면 어떻게 사나 몰라. 매번 피부과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도 없고 염증에. 그다음에 다 없애고 난 여드름 흉터에다가 나츠 센텔라 스카이 연고 이거 한번 사봤거든요. 뭐 여드름 흉터에 없어졌는데 뭐 나쁘지 않다고 하길래. 근데 이게 플라시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드름 흉터에 조금 발라놓으니까 좀 많이 흐려지는 느낌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연고를 바른다고 해서 완전 여드름 흉터가 흐려진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긴가민가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요 두 연고가 진짜 여드름 피부의 1등 공신템이다. 그래서 베트남 갔다 와서 피부 뒤집어진 이후로 에크논 크림 꾸준히 바르고 완전 골마터진 여드름은 압출한 다음에 흉터 안 생기게 센텔라스카 연고 바르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고 각질 케어하고 수분 좀 충전해주는 위주로 스킨케어는 정말 가볍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뭘 더 많이 해봤자 나의 피부는 좋아지지 않아.
화가 나. 다음 요 염증 여드름들에 화장하기 싫어가지고 패치를 붙여줄 건데 이거 여드름 패치가 필요해가지고 베트남 롯데마트에서 진짜 급하게 산 건데 엄청 얇고 되게 좋더라고요. 아크네스 클리어 패치? 베트남에서 발견한 물건이랄까. 여드름이 이렇게 심해질 줄 모르고 여드름 패치를 들고 갈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무 심해져가지고 급하게 샀는데 되게 좋다. 이 패치가 엄청 얇아서 뭐 붙인 것 같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제가 지금 딱 화장실을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몸무게를 재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목표만큼은 안 빠졌네.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 미달이지만 그래도 원상복귀는 완전 성공했으니까 급진 급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